싶분 사이트의 쌤입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는 뭐 하실까요? 꽤 많거든요. 나와라 팍! 쫙쫙 나왔죠. 어, 짝솔스 아이고 짝솔스 모르다니 선생님이 조금 이따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일단 이 키워드 기억하면서요. 오늘 준비운동 하는 시간부터 먼저 가져봐요. 지금까지 선생님과 아주 많은 시간을 걸쳐갖고 2차 방정식을 공부했습니다. 자, 우리에게 이제 2차 방정식이 딱 주어졌어요. 그러면 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먼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려면 우리 달자야 어떻게 하면 되지? 근해 공식이요. 음,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무턱대고 근해 공식을 사용하기보다는 조금 더 우리 전략적으로 할수 있어요. 일단은, 우변에 또 항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가장 먼저 무조건 근해공식부터 들이대는 게 아니라, 자, 요렇게. 우변의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해서 우변은 0만 남겨야 돼. 그래서 요런 꼴로 이제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근해공식부터 들이대는 게 아니라, 다름아, 어떻게 먼저 접근해야 되지? 인수분해요. 그래, 인수분해. 그래서 얘가 인수분해되는지 알아본 다음에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해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해를 구하면 돼요. 알았어요 우리 달짝? 네. 네. 자 물론 인수분해가 되는 것도 근해 공식으로 하기 해결할 수 있지만 그럼 이제 루트 안이 어떤 수에 이제 제곱이 돼 가지고 루트가 없어지게끔 나오는 거죠. 자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거는 근이 유리수라는 거고. 그리고 인수분해가 안된다는 것은 근이 무리수기 때문에 루트가 사용된 식이라서 이렇게 이제 근의 공식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2차 방정식 해를 구하는 거 정리했으면요. 오늘의 분학습 시작해봐요. 자 우리 친구들 3학년이니까요. 다른 단원에서 활용문제 많이 만나봤을 겁니다. 활용문제는 이처럼 이렇게 문장으로 주어지죠. 식이 주어지는 게 아니야.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선생님이 알려줄 건데요. 자, 일단 활용 문제가 딱 우리한테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뭐니 뭐니 해도 가장 먼저는 문제를 잘 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미지수를 정해야 돼요. 자, 미지수는 보통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하면 되겠죠? 우리 1단계부터 시작해 보면 차가 3인 두 자연수의 곱이 88일 때두 자연수를 가깝고 하여라. 타르아 구하고자 하는 게 뭐지? 두 자연수요. 그래요. 두 자연수예요. 그럼 이것을 이제 이첫 번째 단계 미지수를 정해야 되는데 두 자연수는 차가 3이라고 했으니까 작은 수를 x라고 하면 은큰 수는 이보다3큰 x 플러스 3이라고 이렇게 두면 되겠죠. 음, 응, 달자 질문하세요. 아무거나 x라고 하면 안 돼요? 맞아요. 우리 달자 아주 좋은 질문했어. 네, 뭐를 x라고 둬도 상관없습니다. 선생님은 작은 수를 x라고 두는 경우를 하, 나타냈는데 큰 수를 X라고 한다면 어쨌든 차가 3이니까 작은 수는 2보다 3이 작겠죠? X-3. 이렇게 둬도 돼요. 누구 마음? 우리 친구들 마음이다. 자, 그럼 좋아. 이렇게 미지수를 정했어. 그러면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2차 방정식을 세워야 되는 거죠. 자, 식을 세우기 위해서는 문제를 잘 읽고 문장을 그대로 옮기거나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상식을 이용해 갖고 식을 세우면 됩니다. 자, 이 문제 안에 이 부분 있지. 두 자연수의 곱이 88이다라고 했으니까, 자 달자 야내친 김에 이거 그대로 x를 이용해가지고 식으로 나타내 볼래? x 곱하기 x 플러스 3은 88이야. 오 잘했어요. 너무 너무 잘했어. 자두 자연수의 곱이니까 두 자연수 우리 x하고 x 플러스 3으로 났잖아. 그럼 이것이 88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지. 이차 방정식 세웠습니다. 다음 단계는 뭐냐? 당연히 식 세웠으면. 그래요. 2차 방정식을 풀어서 해를 구해야 되겠지. 자, 3단계 갈까? 3단계에 가려고 또딱봤더니 2차 방정식 풀어야 되는데 아까 우리 연습했어. 이 상태에선 안 된다고. 다름아, 뭐부터 해야 되지? 괄호를 풀고 우변은 좌변으로 이항해서 정리해요. 그렇죠. 일단은 좌변은 괄호를 풀면 x제곱 플러스 3x고 그 다음에 우변은 0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몽땅 좌변으로 이항해야 된다라는 거 너무 잘했습니다. 88은요. 이렇게 되는 걸알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럼 이제 좌변을 인수분해를 할수 있으면 인수분해하고 안 되면 공내공식 해야 되는데 당연히 두 자연수가 x가 되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되겠죠. 자, 우리 달자야. 이거 인수분해 좀 해볼래? 음, 곱해서 마이너스 88 더해서 플러스 3이니까 아! X 플러스 11, X 마이너스 8이요. 잘했어요. 아주 잘 찾았어. 자, 우리 달짝 하는 얘기 잘 들었지? 우리 친구들도? X 플러스 11, X 마이너스 3은 0이 되는 걸알 수가 있겠다. 그럼 여기에서 X는 마이너스 11 또는 X는 이렇게 이제 3이 되는 걸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끝이 아니야. 우리가 이차 방정식 해를 구하는 게 아니라 바로 무엇을, 그렇지, 두 자연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 4단계는 그래,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조건에 맞게. X는 자연수기 때문에 이 중에 뭐만 가능하냐면은 바로 3만 가능한 것이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 선생님이 여기 3이라고 했네? 우리 8이지, 8. 8만 가능한 거지. 그러면, 탈자야. X가 3이니까 우리 이 문제의 정답은 뭐지? 자연수니까 8이죠. 그럼 8과 11이네요. 맞아요. 8에다가 x 플러스 3이니까 11. 요것이 이제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우리 다름이 달자 잘했어요. 자, 그럼 이 활용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자주 나오는 거 하나만 더 짚어줄게요. 수에 대한 문제는 연속한다 라는 거는 1, 2, 3, 4, 5, 6, 7, 8, 9, 10. 이게 자연수나 정수나 1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두 자연수에 대한 식을 세우려면 작은 수를 x라고 한다면 큰 수는 x 플러스 1. 혹은 큰 수를 x라고 한다면 작은 수는 x 마이너스 1로 두면 되는 거고 만약에 연속하는 세 자연수라고 한다면 대부분은 보통 가운데 있는 걸 x라고 하는 게좀 쉬워요. 그래서 작은 수는 x-1, 큰 수는 x-1로 보통 둡니다. 만약에 작은 수를 x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x+, 1, x+, 2 이렇게 두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연속하는 두 홀수나 짝수 같은 경우. 홀수는 뭐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수고 짝수는 나머지가 없는 수입니다. 홀수나 짝수나 몇씩 2씩 커지는 것은 똑같으니까 만약에 작은 수를 x라고 한다면 큰 수는 x 플러스 2큰 수를 x라고 한다면 작은 수는 x 마이너스 2로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된답니다. 자, 우리 다름이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 줄래요? 2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는 먼저 문제를 읽고 미지수를 정해요. 그리고 문제의 뜻에 맞게 2차 방정식을 세워 해를 구한 다음 그 해가 조건에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서 답해야 해요. 잘했습니다. 그럼 오늘 스피드 퀴즈 만나봐요. X요. 와, 우리 달짜 잘했습니다. 왜 틀렸는지도 알고 있죠? 자, 연속과는 두, 큰 수라고 그랬으니까 이씩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작은 수를 X라 하면 큰 수는 X 플러스 2가 되겠고 나는 큰 수를 X라고 할래? 그러면 작은 수는 X 마이너스 2로 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주어진 문장은 B 틀렸습니다. 1번입니다. 자, 연속하는 두 자연수의 제곱비합이 85일 때 담순수에 따라 두 자연수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2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를 만나봤는데, 푸는 순서가 있었어요. 자, 문제가 주어지면 우리 친구들 문제를 읽고, 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한 다음에 미지수 X를 정한 다음, 그 다음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세우고 2차 방정식을 풉니다. 이때, 해는 두 개가 이렇게 나오겠죠. 몇 또는 몇. 그런데 둘다 답이 될수 있겠지만, 하 양수, 하나는 음수가 나오는데 아마 자연수나 사람수, 나이 같은 경우에 뭐 마이너스 20살 이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조건에 맞는 답을 골라주는 과정 꼭 필요합니다. 자, 그럼 문제로 돌아와서 두 자연수 중에 작은 수를 X라 할때 연속하는 두 자연수를 X를 사용하여 나타내어라 라고 랬어요 작은 수를 X라고 한다면 그 다음 수는 연속하니까 1큰 수겠죠. 그래서 X 플러스 1이 되는 걸알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주어진 문장을 그대로 식으로 옮겨내볼게요. 제곱의 합이 85다라고 했으니까 x제곱하고 x 플러스 1의 제곱을 더했을 때 이것이 85이다라는 2차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자, 1, 2번 여기까지고 그 다음 2번에서 우리 좀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두 자연수를 구하라 이렇게 문제가 한 번에 나온다면, 은 우리가 앞에 1번에서 풀었던 그 단계를 거쳐야 돼요. 두 자연수를 x하고 x 플러스 1로 놓으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의 제곱은 85다. 이것이 이제 미지수 정하고, 2차 방정식 세우고, 세 번째 풀어내는 과정, 전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요거 전개하면 불러주세요. 이거 너무 쉽잖아, 그치? 85는 2항해가지고 5변은 0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동류항 계산하면 2x제곱 플러스 2x 얘는 상수항 계산하면 마이너스 84는 0이고 이 상태에서 인수분해 안되니까 어때요? 지금 2, 2, 마이너스 84양변을 2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42는 0이다. 자 이제는 인수분해 해야 되는데 곱해서 마이너스 42 더해서 플러스 1이 되는 두수 6, 7에 40이니까, 플러스 7과 마이너스 6 이렇게 두 개입니다. 따라서 좌변을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7, x 마이너스 6은 0이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고, 그럼 x는 마이너스 7 또는 x는 6이다.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 자, 이때 반드시 조건에 맞는다 확인해야 되겠죠. x라는 정체는 자연수예요. 자연수가 마이너스 7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6과, 그 다음, x를 6이라고 했으면, 연속하는 두 자연수는 6과 2보다 1큰 수7 이렇게 답이 되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셨죠? 순서에 맞게 우리 차근차근 해결해 봤어요. 자 3번 1부터 n까지의 모든 자연수합은 이러한 식이 주어졌네요. 그럼 1부터 n까지의 모든 자연수합이 120일 때 자연수 n의 값을 구하라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미지수도 n이라고 정해졌어요. 그럼 두 번째 단계 2차 방정식 세우는 것부터 하면 되는데 이 합이 2분의 n, n 플러스 1인데 얘가 120이다 라고 문제에서 주어졌으니까 그대로 식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방정식을 풀면 일단 분모가 2니까 양변에 2를 곱하면 n, n 플러스 1은 240이고 그 다음 좌변 n의 제곱 플러스 n, 240 이항하면 마이너스 240은 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240이 되, 되고 더해 갖고 플러스 1이 되는 두 수를 찾아줘야 됩니다. 오, 이럴 때딱 떠오르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일단은 우리가 12 곱하기 얼마를 하면 20을 하면 240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점점점 좁혀가면 된답니다. 예를 들어서 13 곱하기 몇은 240이 안 되는 거죠. 14 곱하기 몇안 되고 15 곱하기 몇은 되느냐. 240을 15로 이렇게 나눠보면 되는 거잖아요. 자, 1, 15, 그다음에 빼주면 90이니까 6. 자15 곱하기 16도 240이니까 어때요? 더해가지고 플러스 1이 나오려면 자 마, 플러스 16과 마이너스 15. 얘는 곱해서 마이너스 240 더해서 1이 나오죠?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n 플러스 16, n 마이너스 15는 0이 되겠고 그럼 여기에서 n은 마이너스 16이고 얘는 15인데 이때 자연수니까. 바로 N의 정체는 15가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3번까지 함께 해결해 봤어요. 지금부터는 우리 친구들 스스로 별별 퀴스 풀어보세요.